존경하는 대국민여 회원 여러분, 제14대 회장후보 기호 1번 김선경 인사드립니다. 먼저 제 방에 설치되어 있는 정윤종 시인의 작품 방문객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저는 제 방을 찾아오던 모든 방문객을 이러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보내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를 이러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마음속으로 영접해드리고 싶습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저를 이렇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문혁은 더 건강한 문혁, 더 아름다운 문혁, 더 큰 감동을 드리는 문혁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런 문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10개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공약은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째, 창작 환경을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문학의 힘으로 250만 메트로폴리탄 시티, 우리 대구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셋째, 회원 여러분들의 역할을 증진해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카테고리, 창작 환경을 지원해 드리는 4개의 공약입니다. 첫째, 마늘땅 교통중심지에 고품격 문화카페를 설치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모든 작품집이 체계적으로 전시 관리됩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집필, 출력 등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강연, 수업, 세미나가 가능한 감동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둘째, 매년 고품격 문협 다이어리를 제작하겠습니다. 셋째, 고품격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겠습니다. 대구 문학이 창간 후부터 이북으로 전산화됩니다. 선생님들의 작품 또한 순차적으로 전산, 보존, 관리, 활용됩니다. 넷째, 대구 문학 원고료를 인상해 드리겠습니다. 인상폭은 30%에서 50%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준으로 볼 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선생님의 작품을 높이 평가해 드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카테고리는 문학의 힘으로 250만 메트로폴리탄 시티 대구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는 것입니다. 첫째, 유네스코 세계 문학창의도시 대구를 실현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 정신을 고양시키면서 세계 속의 대구로 나아가는 상징성이 대단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둘째,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문학 전문 MOOC를 창간하겠습니다. 문학을 사랑하고 꿈꾸는 이 나라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무대가 사라진 지 무려 40년이 지나갔습니다. 미래 세대의 문학을 위한 중요한 사업을 대구문협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현재의 대구문학관을
대구 광역시 위상에 걸맞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길을 찾겠습니다. 참혹했던 한국전쟁 당시 우리 대구는 대한민국의 문학의 수도였습니다. 6.25 전쟁을 테마로 한 전쟁문학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구문학관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카테고리는 회원 여러분들의 역할을 증진해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인문학 플랫폼을 구축 활용하여 강연, 소규모 특강, 심사 등 각종 문학 관련 수요에 선생님의 참여 기회를 높여드리겠습니다. 둘째, 문학 프리랜서 활동 회원의 복지와 일자리 등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교통중심지, 도시철도 등 전시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작품 일변도의 전시에서 벗어나 아동문화, 수필, 시조, 소설 등 모든 장르의 문학적 에스프리를 전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품은 250만 시민정신의 가장 높은 곳에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꽃이며 탐스러운 열매입니다. 창을 한번 바꿔보시죠. 탁 트인 개방감. 문열 표정을 김선경으로 한번 바꿔보시죠. 탁 트인 개방감을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과 문접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창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세상을 연결해 드리는 튼튼한 다리가 되고 환한 통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김선경. 겸허한 마음으로 선생님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